반갑습니다. 양현우 중고차의 양현우입니다. 상품 리뷰는 뭐 얘기했다시피 그냥 안경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안경 안 쓰고 그러기엔 좀 그렇고 안경을 쓰는 걸로. 나의 눈이 좀 빛난다는 거, 내가 나를 스캔한다는 기분. 이거는 저에게는 되게 큰 악성 제고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찍었어요. 나갈 때까지는 찍는다. 코란도도 다시 찍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포토2 일렉트릭 슈퍼캡 초정축 프리미엄 스페셜. 뭐 옵션은 제일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2020년 10월 타지옥도 가능하다는 거, 없다는 거, 그다음에 취득세도 없다는 거. 네. 3만 키로 무사고입니다. 네. 차 상태는 뭐 이제 밖에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뭐 크게 뭐 찌그러지거나 그런 건 없고, 안에 이제 바닥에 적재함은 돼 있는데 옆 벽이 안돼 있거든요. 이것도 적재함 한번 깔아볼까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예. 뭐 아닌 건 아니어서. 예, 나름대로 지가 또 모자르는 부분은 또 내가 채워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상품 리뷰는 될수 있으면 차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톤이 높을 때는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톤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고 가격은 안 낸다는 거. 예. 가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왜 안 내는지에 대해서. 또 이게 뭐 유튜브로 파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상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야드에 있는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현우 중고차의 양현우입니다. 다시 짐벌로 도전해서 찍어봅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래서 예, 뭐 안 되면 마이크로 녹음해가지고 할 거고, 이 차를 이쁘게 담아고 와서 이쁘게 담으려고 하거든요. 사고는 없습니다. 포터 전기차. 네. 이쁘게 담으려고 노력한다는 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안 되면 마이크로 그냥 녹음을 해서 설명하는 거고, 오늘 다시 찍어서 원래 있었던 차인데 다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안전 무사고라는 거, 깨끗하다는 거. 물론 뭐 옆에 적재함이 좀 없어요. 근데 뭐 할 때 좀 이렇게 서로 각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죠? 이쁘게 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 차는 주행 거리가 3만 1000. 옵션은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프리미엄. 2020년 10월 21년식 3만 키로 완전 무사고, 요거 저기 뽑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할게 쓰는 거, 블랙박스 달려있게 하는 거. 여기 이제 옵션이 좀 들어가 있죠. 전기차라 되게 조용해요. 전기차 되게 조용합니다. 저기를 봐라.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운전으로 해서 암을 짓는 걸로. 아무튼 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이쁘게 남는 걸로. 뭐 제가 뭐 고가의 장비를 해가지고 뭐 할 수는 없는 거라. 이게 좀 소리가 나요. 소리는 이게 시동이 켜는지 안 켜는지 그거에 대한 소리입니다. 되게 조용하다는 거. 그리고 취득세가 면제라는 거. 네. 이게 조용하죠? 취득세가 면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해가지고, 앞쪽에는 인사하고, 네. 상품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